하지 않으신 쉬신 이유가 어떤 것들 궁금하고 그간 여러 작품들이 들어오셨을 텐데 오사가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10년 동안 드라마 현장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어려운 점이나 좀 하시면서도 혼란스러웠던 점은 언제 네. 그게 이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된 건지 의도를 이렇게 어떠한 의도 사실은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에 보좌관 아니라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아, 이 작품은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됐고요. 일단 기획이 재밌었고 그다음 시나리오 재밌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그때는 캐스팅에 대해 있어서는 이제 다른 분들은 아직 말씀을 못 들었을 때였었거든요. 그래서 아, 지금쯤에 드라마 더 듣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보좌관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예전에 드라마 촬영했을 때를 이렇게 떠올리게 됐었는데 뭐 지금 현장이나 분위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촬영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고 즐겁고 그렇게 아주 잘 하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지금 뭐 선배님들과 동료 배우들이 워낙에 호기심장에 많이 있어서 현장이 너무 즐겁고 유쾌하고 그다음에 아주 더 대본보다도 더 재밌게 촬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독님이랑 같이 함께 굉장히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도 이제 TV만 틀면 이정재 씨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기쁘고요. 정말 보면 볼수록 보좌관이 될 상이세요. 예. 보좌관 상이세요.